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꽃게 한자의 송은영입니다. 저희 한자 성어 같이 보고 있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한자어보다는 한자 성어가 조금 더 즐겁죠. 한자는 조금 더 많아졌지만 그래도 어떤 인생의 경계가 되는 내용들도 있고 또 의미를 파악하는 재미도 있고 들어본 한자 성어도 많고 해서 좀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이번 시간 이제 한자 성어 경전하사부터 과공비례까지 쭉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출발해 볼게요, 여러분. 이 한자는 바로 무엇입니까? 물고기 어자가 들어가고 있고요. 서울 경자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이라는 음이 오고 있고, 이제 바다에 사는 것 중에 이제 경이라는 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고래 경자가 되겠습니다. 고래 경자. 그래서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경이라는 음을 갖는 물고기, 바로 고래 경자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도 크죠? 고래도 커요. 그렇게 연상하시면 좀더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한자는 바로 싸움 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헛단자에다가 요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창과자예요. 창을 휘두르면서 막 격렬하게 싸우는 것을 바로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싸움 전자가 됩니다. 고래 경자, 그리고 싸움 전자 해서 경전까지 보셨고요. 얘도 뭔가 벌레와 관련된 꿈틀꿈틀 살아있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우리가 임시 가짜가 되겠습니다. 아, 빌릴 가짜죠. 빌릴 가짜. 이거 빌릴 가짜. 빌릴 가짜가 되겠어요. 그래서 가라는 음과 이제 유사하게 오면서 하라는 음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꿈틀꿈틀 거리는 거. 아까 제가 또 점심에 먹었는데요. 새우튀김 먹었습니다. 그래서 새우 하자가 되겠습니다. 새우 하자. 그래서 빌릴 가짜에서 하라는 음이 오고 있고, 뭔가 벌레긴 벌레인데 뭔가 꿈틀꿈틀 거려 있는 생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새우 하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바로 뭐예요? 그죠? 죽을 사자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경전하사를 보면은 이제 고래와 고래가 이제 막 싸우는데 새우가 그죠? 죽을 사자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봐서 새우가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뜻으로 강자끼리의 싸움으로 인해서 상관도 없는 약자가 피해를 입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우리가 경전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두 사람이 뭐두 대상이 어떤 싸울 때 어떤 이득을 얻는다라고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뭐 방율지쟁이라든가 뭐 어부질이라든가 그런 말로 표현이 됐는데 여기서는 그렇죠, 강자의 싸움에 새우가 희생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피해를 입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맞아요. 고래 경자. 그리고 얘는요, 싸움 전자. 그리고 얘는요, 새우 하자가 되겠습니다. 새우 하자. 그리고 얘는 죽을 사자.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다음 한자를 보시면은 얘가 이제 공경 경자예요. 공경 경자.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경 경자가 되겠고 얘가 바로 뭐예요? 그쵸? 말맞자가 되겠습니다. 말맞자. 그럼 말은 굉장히 기세가 아주 세고 그리고 큰 짐승이잖아요. 이렇게 말이 옆에서 푸드덕거리면서 팍 이렇게 막갈뭐 뭐라고 말해야 되지? 막 이제 뭐 말이 막 이제 뭐 달려가는 그런 형세를 보면은 우리가 깜짝 놀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놀랄 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놀라다라는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공경경에서 음이 와서 놀랄 경자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얘는 바로 뭐예요? 그죠? 하늘 천자입니다. 하늘 천자. 그리고 이 한자는 그죠? 움직일 동자예요. 무거운 것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불끈 힘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움직일 동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한자는 바로 지자가 되겠습니다. 땅 지자예요. 하늘이 놀래고 땅이 움직인대요. 어떤 상황일까요?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뒤흔든다라는 뜻으로 세상을 몹시 놀라게 함을 비유적으로 이룰 때 우리가 경천동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몹시 놀라게 할 만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가 경천동지할 일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경천동지는 그와 같은 뜻을 갖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공경 경자에 지금 말맞자가 있어요? 맞아요. 놀랄 경자입니다. 그리고 하늘 천자, 그리고 움직일 동자, 그리고 땅 지자에서 경천동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 한자는 진할 경 혹은 지경 경자로 우리가 공부를 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하늘 천자. 그리고 얘는 지금 실사자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가죽 위자예요. 가죽 위자. 가죽 위자. 가죽 위. 그래서 위라는 음을 내고 있어서 시위 자가 되겠습니다. 시위. 그래서 뭔가를 엮거나, 뭔가의 어떤 재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위 자가 되겠고요. 뭐, 시실 날실할 때그 시예요, 여러분. 그리고 얘는 땅지 자예요. 그래서 경천 위지라고 하면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온 세상을 계획적으로 잘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그리고 땅을 아우르는 어떤 큰 계획을 말할 때 우리가 경천위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을 가는 길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땅을 그치 엮는 어떤 시가 정해져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그치 온 세상을 계획적으로 잘 다스리고자 할때 우리가 경천위지라고 한자성어를 붙여볼 수가 있죠. 좋아요. 읽어볼게요. 진할경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늘 천자 그리고 시 위자 그리고 땅 지자에서 경천 위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한자 우리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얘가 새 조자잖아요. 새 조자이고 얘는 바로 이제 닭의 벼슬을 말하고 이제 닭의 다리를 말해서 닭의 형상을 이제 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닭이에요. 닭 개자이죠. 닭 개자. 그리고 이 한자는 바로 입구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한자는 쉽게 풀어내죠. 소우자. 그리고 이 한자는 뒤 후자가 되겠습니다. 달개 입 그리고 우리가 소의 뒤에는 꼬리가 달려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소의 꼬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달개 주둥이와 그리고 소의 꼬리라는 그런 뜻이겠죠? 무슨 뜻을 말할까요? 큰 단체의 꼴찌보다는, 그쵸? 소의 꼬리보다는, 그쵸? 단체의 어떤 우두머리가 오히려 나음이 바로 보이는 게 오히려 낫다. 얘가 더 낫다라는 거죠? 개구가 더 낫다. 우후보다는 개구가 더 낫다. 그래서 어떤 단체의 작은 단체를 할지라도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닭 개자, 입구. 좋아요. 소우. 그리고 뒤 후자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개 머리가 되는 것이 더 낫다. 달개 앞부분이 되는 것이 더 낫다. 작은 단체를 할지라도 우리가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죠. 그 다음 한자입니다, 여러분. 얘가 달개 모습을 이제 본뜬 부분이라고 했고, 얘가 새 추자잖아요. 새 추자. 그래서 새 조자 혹은 새 추자가 들어가고 이와 같은 형상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닭을 의미한다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닭을 의미하는 닭. 개자가 되겠습니다. 닭 개자. 이 한자는 여러분, 우리 알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새 조자가 들어간 것도 다 개고, 그다음 새 추자가 들어간 것도 다 개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란 그리고 이슬유 그리고 얘는 뼈 골자입니다. 여러분 달걀에는 계란에는 뼈가 없잖아요. 근데 정말 운이 나쁘면 정말 운이 나쁜 사람은 그 없는 계란에도 뼈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달걀에도 뼈가 있다라는 뜻으로 운수가 나쁜 사람은 그렇죠 모처럼 좋은 기회를 만나도 역시 일이 얘가 포인트. 역시 일이 잘안 됨을 이르는 말을 우리가 계란 유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닭개, 알란, 이슬유, 뼈골 해서 정말 운이 나쁜 상황을 의미하는 한자성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한자 읽어볼게요. 여러분, 얘도 이제 또 닭개자가 나왔죠. 닭개자. 그러니까 새조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새추자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닭개자. 그리고 얘는 여러분, 요 입구자가 바로 의미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울다 명자예요. 울다 명자. 우리가 새가 지지배밭에 울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한자예요. 기억이 나실까요? 그래서 울다 명자입니다. 그래서 입구자가 들어가 있는 한자고요. 그리고 얘는 개사슴 록변이 들어가 있어서 뭔가 짐승, 뭐 어떤 동물을 의미하는 그런 뜻을 갖게 되겠는데, 마치 개를 의미하는 개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자는 여러분 보세요. 그릇을 보는데 이 그릇이 남의 그릇이야. 남의 그릇을 보고서 하품 짜져 입을 벌리고 뚝뚝 힘을 흘려 침을 흘려요 침을 따라서 남의 것을 보고서 침을 흘리는 마음은 바로 도둑놈의 마음이에요 도둑놈의 마음 그래서 도둑 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릇 명자에 하품홈에다가 이렇게 삼수변이 찍혀 있는 형태를 우리가 도둑 도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명구도라고 하면은 닭이 울고 그리고 이제 어떤 개를 어떤 개 울음소리를 이렇게 내는 너 어떤 도둑놈이란 뜻이에요. 사실 얘가 고사가 조금 이제 설명이 안 되면 사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그 어떤 왕이 어떤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굉장히 어떤 개의 울음소리를 개 짖는 소리를 잘 내는 사람 때문에 어떤 위기를 모면했다라는 그런 고사가 있거든요. 그 고사에서 나온 한자 성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닭이 우는 소리를 냈고 그다음에 개 짖는 소리를 잘 내서 어떤 위기를 모면한 어떤 고사와 관련해서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굴하게 남을 속이는 하찮은 재주 또는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때개 짖는 소리를 아주 잘 내서 개처럼 그리고 또닭 우는 소리를 잘 내서
어떤 문이 열려야 되는데 닭 우는 소리가 안 들리면 문을 안 열어주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닭 우는 소리를 내서 그와 같은 재주를 가진 사람 때문에 어떤 위기를 모면한 그런 고사에서 나온 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명무도가 되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닭개자예요. 울명자입니다. 그리고 개구자입니다. 도둑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성어는 바로 하찮은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한자 볼게요. 여러분 얘는 계절 개자예요. 혹시 이 한자랑 헷갈리셨나요? 나무목자의 아들자가 있으면 이씨성가지신 분들은 확실하게 아실 것 같은데 그치? 성씨를 쓸 때 쓰는 이이기도 하고 오얀니라고도 합니다. 얘는 우리가 벼화자의 아들자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계절 개자가 되겠습니다. 계절 개자. 사실 아직 다 익지 않은, 아직 다 여물지 않은 별을 의미하는 말인데, 그것이 이제 약간 의미가 변화하게 되면서 어떤 계절을 의미하는 계절 개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수건 건자에다가 이렇게 뭔가 손으로 잡다, 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를 의미하는 배포가 되겠습니다. 배포. 그리고 이 한자는, 그쵸? 한일자. 그리고 이 한자는 우리가 얘가 이제 같을야죠. 같을야. 그래서 같다, 같게 말하는 것을 바로 약속하다, 허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할 낙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허락할 낙자. 개포 일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절대로 틀림없는 승낙을 말합니다. 즉 옛날에 그 초나라 장수인 개포가 한번 승낙을 하면은 백금을 얻기보다 더 소중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꼭 지켜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큰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개포라는 것은 어떤 사람 이름을 말하고요. 그 개포가 한번 허락하고 한번 승낙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말에서 나온 한자성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계절개자, 배포자, 그리고 한일자, 그리고 승낙할 낙자예요. 그래서 개포일락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약속을 의미하는 한자성어이죠. 계속 이어갈게요. 여러분 얘는 지금 몽둥이수예요. 몽둥이수. 그래서 뭔가 때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지금 얘가 바로 뭐냐면은 육달어리, 육달어. 육달어는 고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어떤 신체 기관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따라서 넓적다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갖추고 있는 어떤 신체의 한 부분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넓적다리를 의미하는 그렇죠, 고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넓적다리가 이 허벅지 가 어떤 몽둥이 형상으로도 생겼잖아요. 뭐 쭉쭉 뻗어 있으니까 이렇게 쭉쭉. 그래서 우리가 몽둥이 수가 들어가서 육다리 들어가면은 바로 넓적다리 고자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 한자도 역시 육다리 들어가 있네요. 육다리. 얘는 뭐를 말할까요? 뭔가 이게 오른손 왼손 할 때 들어가는 그런 부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손과 관련된 뭐 팔과 관련된 그런 의미일 것 같은데 팔뚝광자가 되겠습니다. 팔뚝광자. 이 팔뚝을 말합니다. 팔뚝광자. 그리고 이 한자는 갈지자. 그리고 이 한자는 바로 신하 신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광지신이라고 하면은 넓적다리와 팔뚝 같은 신하를 의미한대요. 그래서 다리와 팔같이 중요한 신하라는 뜻으로 임금이 가장 신이 많은 신하. 이게 포인트죠. 임금이 자기 어떤 신체기관인 다리 뭐 팔처럼 굉장히 신뢰하고 신이 많은 신하를 우리가 고광지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얘가 바로 뭐라고요? 넓적다리 고 그리고 팔뚝 광 지 그리고 신하 신 해서 고광지신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신임을 하는 그런 신하를 의미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 한자 만나볼게요. 여러분 얘 했던 한자죠. 그쵸? 그리고 높을 고자에다가 이렇게 육다리 들어가면은 짐승이라든가 어떤 동물을 기름을 뚝뚝 흐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삼겹살 먹을 때 얼마나 고기 기름이 뚝뚝 흐릅니까? 그래서 기름 고자라고 했던 건 생각이 나시죠? 반갑죠? 기름 고자이고 얘는 바로 뭐냐면은 이게 쌀밑자가 들어가 있어서 어떤 곡식과 관련된 것이고요. 뭔가 이렇게 알갱이가 쪽쪽쪽쪽 이렇게 보이는 그러한 곡식 우리의 뭐 실제로는 안 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기장을 나타내는 기장 서자가 아니라 기장량자가 되겠습니다. 역시 곡식을 의미하는 말이죠. 기장량자. 그리고 이 한자는 얘가 사실 점이 하나 찍혀있는 형태로 사실 구슬을 의미한다라고 했고요. 얘가 뭔가를 꾸미고 아름답다 화려하다를 의미하는 터럭삼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 진자가 되겠습니다. 얘도 했던 거 보배 진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 얘는 입구자에서 뜻이 오고 있고 여기서 지금 음이 오고 있어서 지금 미가 되고 있고요. 그렇죠. 만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맛을 느끼는 것은 바로 입으로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입구자에다가 이렇게 끝을 의미하는 끝말자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요 만미자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량 진미 하면은 기름진 고기 그리고 좋은 곡식으로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고량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진 고기를 얘를 말하고 기장이라는 것은 좋은 곡식을 말하고요. 굉장히 보배로운 맛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잘 차려진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고량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읽어보겠습니다. 기름고 고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얘는 기장량 좋은 곡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배진 그리고 만미 그래서 정말 보배 같은 음식의 맛을 가지고 있는 음식들을 말하죠. 그래서 고량짐이 매우 진귀하고 맛있는 음식을 의미하는 한자성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얘는 바로 뭐예요? 얘가 오이과자죠. 오이과자. 이제 과에서 음이 고로 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홀쭉 길쭉하게 혼자 서 있어요. 외롭죠. 외로워. 오이도 혼자 서 있고 오이도 뭔가 길고 이 사람도 좀 길고 그냥 이렇게 우두커니 서 있어요. 외로운 거죠. 외로울 고자가 되겠습니다. 외로울 고자. 이 한자는 그치 설립. 그리고 이 한자는 없을 무자. 그리고 이 한자는 여러분 잘 보세요. 얘가 지금 제방변이에요. 제방변. 그리고 얘가 어떤 손을 의미하는 도구라고 볼 때, 그래서 뭔가 우리가 손으로 뭔가를 돕기 마련이기 때문에 도울 원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절대로 뭔가를 도울 수가 없어요. 도울 원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립 무원이라 함은 고립되어서 구원을 받을 데가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 한자성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립 무원이 되겠어요. 그 다음 얘가 바로 뭐예요? 외로울 고자, 그리고 설립자, 없애붙자, 그리고 얘가 도울 원자. 그래서 정말 혼자 있어서 도움을 받을 데가 전혀 없음을 말할 때 우리가 고립무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여러분 얘는 가지 짓자잖아요. 그리고 얘는 북의 형상을 본대는 한자라고 있기 때문에 뚜두뚜두 뚜두리는 그쵸? 북을 말합니다. 그래서 북고자가 되겠습니다. 북고자. 그리고 얘는 지금 뭐냐면 육달월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뭔가 손으로 처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뒤졸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배복이에요. 배복. 사실 이 한자 자체가 뭔가 다시 복자. 그래서 복을 의미하는 한자로 쓰이거든요. 복, 복이라는 음을 내고 있고 그리고 육달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신체 기관을 의미하는 그런 뜻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배복자가 되겠습니다. 배를 두드리고 그리고 얘는 역시 몽둥이 수 그리고 손수자 입니다. 그래서 뭔가 치다를 의미하는 칠격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를 칠 때 손으로 치기 마련이죠. 그래서 손으로 뭔가를 탁 치다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칠격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자는 바로 뭐예요 여러분? 이거 흑도자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한자 자체가 이제 양자입니다. 양자. 지금 요게 제가 잠깐만 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맞다. 도울 양자예요. 제가 잠깐 생각이 안 났어요. 도울 양자. 얘가 지금 도울 양자인데 얘가 단독으로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도울 양자고 이게 흑토자예요. 그 흑토자에서 흑덩이라는 지금 말이 오고 있고 여기에서 도울 양자에서 음이 지금 양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복 격양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배를 북처럼 치고 그리고 흙덩이를 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평한 세월을 즐김을 이르는 말로 이제 중국 요임금 때 이제 임금이 진짜 이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인가 태평한 곳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지금 다니는 중에 어떤 한 노인을 만나게 됐는데 그 노인이 배를 두드리고 땅을 치면서 요임금의 덕을 찬양하고 태평성대를 즐겼다는 데서 유래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태평성대를 의미할 때 우리가 고복 격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보겠습니다. 북고 배복 칠격 그리고 흑덩이 양 해서 고복경양은 태평한 시절을 의미하는 한자성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얘가 뭐예요? 옛고죠. 그리고 얘가 뭡니까? 그치? 빛색입니다. 색, 빛색. 그리고 얘가 창자예요. 창자. 그래서 우리가 창이라는 음에서 왔고요. 지금 얘가 초두머리이기 때문에 뭔가 푸르다를 의미하는 그런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색창, 푸를 창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얘는 그럴 연자가 되겠죠. 고색창연하다라고 함은 아주 오래되었어요. 아주 오래되어서 뭔가 빛깔이나 어떤 감이 굉장히 푸르르고 정말 옛것의 어떤 정취가 남아있는 듯할 때 우리가 고색창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것은 오래된 것 나름대로 어떤 운치가 있고 분위기가 있고 맛이 있잖아요. 그걸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래되어 예스러운 풍치나 모습이 그윽하다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한번 볼게요. 얘는 빛색자. 쉽습니다.
그리고 얘는 풀을 창자라고 했어요. 초두머리에서 뜻이 나왔다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한자는 그럴 연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색창연이라고 함은 그렇죠. 우리가 어떤 옛것의 어떤 풍취를 의미할 때 고색창연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읽어볼게요. 외로울고 읽어보겠습니다. 얘는 일월성자에 지금 흑토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재성, 어떤 것을 쌓는 거죠. 어떤 것을 흙으로 쌓는 것이기 때문에 재를 의미하는 재성자가 되겠습니다. 얘는 떨어질 낙자, 그리고 얘는 날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성, 낙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외딴성과 서산해지는 해라는 뜻으로 세력이 다하고 남의 도움이 없는 매우 외로운 처지를 이루는 말을 우리가 고성, 낙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외로운 성에 어떤 떨어지는 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외딴성에 갔어. 근데 막 서산 해가 지고 있어요. 그 정치만 봐도 우리가 뭔가 울컥하고 뭔가 어떤 심에 젖어들 것 같은데 세력이 다하고 이제 뭔가 남의 도움을 받을 데 없는 그런 외로운 처지 좀 약간 하강하는 그런 처지를 말할 때 우리가 고성낙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외로울 고, 재성, 떨어질 낙, 그리고 날일, 뭔가 외로운 처지를 의미할 때 역시 쓰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성어 볼게요. 여러분 계집녀자에다가 우리가 옛고자가 딱 들어가면은 뭐라고 했죠? 그쵸? 시어머니 뭐라고 했잖아요. 그 집에서 가장 오래된 여자는 바로 시어머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 고자가 되겠고, 그 다음 얘는 우리가 얘 코가 얘가 스스로 자자인데 얘가 사람 코를 의미한다라고 했잖아요. 사람 코를.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숨을 둘이 쉬는 거예요. 하면서 쉬는 거예요. 우리 다 지금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쉴식자가 됩니다. 쉴식자. 그리고 얘는 갈지자, 그리고 얘는 그래서 셀개자가 되겠죠. 셀개자. 그래서 뭔가 깨알개자라고도 보고 우리가 셀개자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고식지개라고 하면은 우리가 임시방편의 개척을 의미하는 한자성어로 많이 보셨죠. 우선당장이 중요하지. 우선당장. 임시방편인 거죠. 편한 것만을 택하는 꽤나 방법으로 한대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임시로 둘러맞추어서 처리하거나 이리저리 주선해서 꾸며내는 계책을 우리가 고식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식책, 동족방뇨, 목전지계, 미봉책, 임기응변, 임시변통, 임시변통, 그렇죠? 하석상대, 그렇죠?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것도 역시 임시방편의 계책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고식지계까지 살펴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니고, 쉴식, 갈지자, 그리고 꽤 개자 해서 임시방편의 계책을 의미할 때 우리가 고식지계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얘는 뭐예요? 그쵸? 풀이 오래됐어. 쓰죠. 쓸고자. 그리고 고기욕자. 그 다음 갈지자. 그 다음 이 한자는요. 그쵸? 우리가 얘를 책자라고 했잖아요. 얘가 묶을 속자이고 묶을 속자이고 얘가 이제 대나무를 의미해서 뭔가 꾀를 의미할 때 책자라고 했습니다. 뭐 대책할 때 책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육지책이라고 하면은 뭔가 아주 그냥 시원하고 뭔가 만족스럽게 나오는 대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그쵸 쓰게 만들면서까지 상해가면서까지 꾸며내는 계책이라는 뜻으로 어쩔 수 없이 꾸며내는 계책이 포인트입니다. 그쵸? 어쩔 수 없이 꾸며내는 계책. 그러니까 뭐 흡족하게 뭐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꾸며내는 계책을 우리가 고육지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쓸고자, 고기육자, 그리고 갈지자, 그리고 꾀책자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얘는 외로울 고자죠. 그리고 얘는 그쵸? 우리 손을 이렇게 위로 올려보세요. 올렸어요. 손바닥이 나오잖아요. 선생님, 이렇게도 올릴 수 있는데 이게 뭐예요? 라고 하면은 따지면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손바닥 장자예요. 손바닥 장. 그리고 얘는 우리가 새가 진흙에 빠졌습니다. 어려울 난자. 그리고 얘는 울명자죠. 그래서 고장난명이라 함은 외로운 손바닥 한쪽으로는 소리를 낼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힘으로는 뭔가를 하기 어렵다. 맞서는 사람이 없으면 싸움이 일어나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과 사람이 싸우지 않는다면 아무리 한 사람 싸우려고 해도 그 사람의 싸움에 대한 대꾸를 해주지 않아요. 그럼 싸움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고장난명이라는 사자성어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얘가 뭐라고요? 그렇죠. 외로울 고, 손바닥창, 어려울 난, 그리고 울명자에서 고장난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얘는 뭐예요? 쓸고자. 그 다음 얘는 다할 진짜죠. 다할 진짜. 달 감자. 올레자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 우리가 지금 쓴 시기를 겪고 있는데 그 쓴 것이 다 하면 단 것이 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고진감래에는 쓴 것이 다 한다. 다할 진짜는 이게 붓의 어떤 형태를 의미한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설거지를 할때 뭔가 그 붓에 뭔가 털 같은 거 달려 있는 걸로 뭔가 수세미 같은 걸로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릇을 닦는다라는 것은 뭔가 먹고 다 치울 때다한 다음에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달 진자가 쓰인다라고 있고요. 올레자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라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우리 한자성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쓸고자, 다할진자, 달감자, 올레자, 고진감래가 되겠죠? 고진감래가 되겠죠? 하면 안 되죠. 저 고진감래는 쓴게 다하면 우리가 뭔가 달콤한 것이 좋은 일이 온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얘는 뭐예요? 구불곡자. 얘는 배울학자. 아 좋다. 그다음 얘는 뭐예요? 그쵸? 지금 언덕이 있고 여기에 지금 뭐가 있으니까 우를 가짜가 있잖아요. 따라서 언덕에 뭐 하는 거예요? 아첨하고 비비는 거죠, 우리가. 아첨하고 비비는 거예요. 그래서 가에서 음이 비슷하게 해서 아가 오고 있고 이렇게 비빌 언덕도 없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내가 비빌 데가 어딨냐? 뭐 비빌 언덕도 없어. 뭐 아첨할 데도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언덕은 비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덕부가 딱 있으면은 아첨할 아자라고 보시면 돼요. 곡하가 새, 세대새, 인간새를 의미하는 새자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움은 굽히게 하죠. 그래서 아첨하는 것을 우리가 곡하가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르지 않은 학문으로 세상 사람에게 아첨함을 우리가 곡하가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얘가 뭐라고요? 그렇죠. 구불곡자. 그리고 얘는 배울 학자. 그리고 아첨할 아자. 그리고 세상 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움을 왜곡해서 세상에 아첨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할 일이 아니죠. 그다음 얘는 뼈골자. 그다음 얘는 고기육자. 그럼 얘는 서로 상자, 그리고 얘는 그렇죠 다툴쟁자. 와 깨끗하게 다 아는 한자들만 나왔네요. 고력상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뼈와 고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말 밀접하게 붙어 있는 가까운 혈족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말하고요. 우리 한국 전쟁을 말할 때이 고력상쟁이라는 말이 많이 보입니다. 좀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고력상전 그리고 동족상쟁이라는 말도 다 같은 맥락이고요. 읽어보겠습니다. 뼈골자. 고기육자, 서로상자, 다툴쟁자, 고력상쟁은 같은 민족끼리의 싸움을 우리가 흔히 의미하는 말로서 쓰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얘는 뭐예요? 그쵸? 공자죠. 공. 그래서 한 가지 공자입니다. 함께 공자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이렇게 가요. 이렇게. 얘는 지금 도자죠. 이를 도자입니다. 이를 도자. 그런데 사람이면 저의 해석이에요. 은영 해석인데, 이 사람이면 어딘가에 이르기 위해서는 몇 번이고 넘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넘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니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것을 바로 넘어질 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공, 넘어질 도,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동, 그리고 이 한자는 망자죠. 망할 망자. 그래서 공도 동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한 가지로 넘어지고 한 가지로 망한다. 함께 넘어지고 같이 망한다. 뭔가 우리가 동고동락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많은 사람들이 한 데에 엮어져 있기 때문에 함께 넘어지고 같이 망함을 의미할 때 공도 동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한 가지 공, 함께 공, 그 다음에 넘어질 도, 그리고 얘는 한 가지 동, 그리고 얘는 망할 망 해서 공도 동망은 우리가 함께 넘어지고 함께 망한다를 의미한다라고 했죠. 그럼 이 한자는 뭐예요? 그죠? 공적인 것할때 공이잖아요. 그래서 공평할 공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밝을 명자, 그리고 바를 정자, 그리고 클 대자. 공명정대. 와, 말에서 굉장히 큰 기운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일과 따위가 사사로움이나 그릇됨이 없이 매우 공평하고 매우 밝고 매우 바르고 매우 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매우 정당하고 떳떳함을 의미할 때 우리가 공명정대라고 하죠. 공명정대하게 한번 겨뤄보자라고 하잖아요. 좋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쵸? 공평할 공자, 밝을 명자, 바를 정자, 그리고 클 대자. 그래서 우리가 공평하고 떳떳한 상태를 공명정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한자는 그쵸? 우리가 구멍 혈자가 들어가 있고 여기서 공이라는 의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공자 비어 있다라는 거죠. 구멍이 숭 뚫려 있는 것처럼 비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중자. 그리고 얘는 바로 뭐예요, 여러분? 나무 목자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뭐 여자는 여자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뭔가를 꿰는 듯한 형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랑 누자가 되겠는데, 사실
나무 목자가 이제 뭔가를 만드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랑 느자가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안 쓰는 한자이긴 한데,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제 생각이 지금 갑자기 잘안 나요? 얘가 뭐냐면, 끌 누자에 맞아. 생각이 났다. 끌 누자. 끌. 끌다 누자에 끌다 누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누라는 의미 그대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자기가 이렇게 깬 것을, 깬 거, 이거 깬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뭔가를 깨어놨어. 내가 가지고 가려고. 그러면은 남자나 여자 중에 여자가 더 그것을 잘 이렇게 끌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끌 누자가 되겠고 나무 목자가 더해져서 다랑 누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문문자에 지금 각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 각자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집을 말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각이라는 의미 와서 집 각자가 되고 있고요. 공중 누각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비어 있는 가운데 누각이 있을 수 없죠. 공중에 떠 있는 누각이란 뜻으로 아무런 근거나 토대가 없는 사물이나 생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어, 뭐 토대도 없어. 뭔가 있을 건더기가 하나도 없는데 있는 거. 그걸 바로 공중 누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빌공자, 가운데 중자, 그리고 얘가 뭐라고요? 다랑 누자, 그리고 집 각자라고 해서 토대나 근거가 없이 뭔가가 생긴 사물을 의미할 때 우리가 공중 누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얘가 뭐죠? 지금 장인공자에 협력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자. 우리가 장인이 힘을 써서 뭔가 공을 만들고 뭔가 작품을 만들기 마련이죠. 공공자. 그리고 얘는 지금 뭔가 범호 엄에다가 세투자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어지러질 휴자예요. 어지러질 휴자. 잘 생각이 안 나실 것 같아요. 그쵸? 뭔가가 이지러지고 어지러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휴자가 되겠고요. 그다음 일. 그리고 얘는 지금 귀할 귀자에다가 얘가 대나무 지금 변이 왔습니다. 귀할 귀자에다가 이렇게 대나무가 오면은 얘가 삼태기를 의미하는 괘자가 되겠어요. 한 삼태기라고 하면은 뭐든 흙이나 쓰레기를 말하는 거죠. 흙이나 쓰레기가 이렇게 모아진 것은 삼태기라고 하는데, 공유일괘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이제 공이 어지러지고 이그러진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의 삼태기가 모자라서. 산을 쌓아 올리는데 한 삼태기 흙을 게을리해서 완성을 보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거의 이루어진 일을 중지해서 오랜 노력이 아무 보람도 없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 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막 시험 다가와서 막판 한달 동안 공부 안 하세요. 막그 매너리즘에 빠지시고 막 힘드셔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공유일괘인 상황이죠. 정말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하나가 모자라서 지금 우리가 불합격이 또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정말 한자까지 잘 챙겨가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먹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일괘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뭐라고요? 공공자. 그리고 얘가 이지러질 휴자. 그리고 얘가 한일자. 그리고 삼태기 괘자에서 공유일괘라고 하면은 약간의 노력이 모자라서 어떤 일이 이그러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얘는 뭐예요? 진알과짜. 그리고 얘가 사실 마음심자거든요. 마음심자? 마음심자가 이렇게 밑에 오면은 마음심 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손하다 공짜예요. 그래서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은 공손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공손할 공짜, 안일비짜. 그리고 얘는 그래서 얘도 레짜가 되겠습니다. 지나치게 공손한 거죠. 막 지나치게 공손한 것도 얘도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나친 공손은 오히려 예의 벗어남을 이르는 말로, 우리가 지나치게 막 상대방을 배려하고 지나치게 사양하고 하는 것도 얘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알과짜, 공손공짜, 안일비짜, 그리고 얘도 레짜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공손함을 취하는 것도 얘도가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했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애쓰셨어요. 우리가 했던 한자들 교재 보시면서 다시 한번 꼭 복습해 주시고요. 저와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서 즐겁게 한자성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